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11시 55분 지나고 있는데 좀 늦은 시간이지만 아직 좀 잠들기 전이기 때문에 목소리 상태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그래서 영상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수는 하락을 했어도 오르는 종목은 항상 있고 2차전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특히 또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종합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BTI 프로그램 순 매수도 8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들만 지금 타짜세로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한 4천원 가까이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뭐 외국인 기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있고 지금 코스닥이 지금 신용 잔고가 한 10조 정도 뭐 된다고 하니까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조금 약보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항상 환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환율은 좀 상승을 했는데 환율이 1300원대 밑에 있으면 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잘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먼저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저항 자리를 전고점 자리 살짝 돌파하고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자리부터 약간 단기 고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7, 8일 정도 내려오든가 아니면 더 올라가든가 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7, 8일 정도 내려오면은 뭐 그런 자리에서 눌림 주고 다시 상승하든가 아니면 쭉 옆으로 횡보하든가 그런 모습 보이면서 여기 선행 스팬 2가 상승을 해야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잘 보시고 여기 여전히 스토캐스틱은 과열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과열구간을 벗어나면은 일단 위험신호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개인 외국인들이 지금 땅끌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기관들만 팔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2,583포인트 요 자리가 이제 갭자리 부분이거든요. 갭자리는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있는 이제 하락했던 갭자리는 이제 저항자리인데 지금 저항을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돌파하면은 또 파동이 새롭게 또 파동이 이어질 수 있지만은 요것도 이제 이틀 있다가 좀 단기 고점에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여기서 좀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구름대도 폭도 좁고 이제 선행 스팬 2가 쉬고 있기 때문에 선행 스팬 2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지 선행 스팬 1이 하락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구름이 바뀌면은 이 지수가 조금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항상 매년 보면은 5월 달에는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야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수 없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조금 조정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여기서 설명드릴 때는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가서 3월 달에는 꼭 2차 전지로 돈을 벌도록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실천 잘 되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을 때고 실천이 안 되고 혹은 뭐 예수금이 모자라서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은 뭐 요번에 조정 주고 뭐 움직인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V자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지금 저항 자리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짧게 조정을 주고 다시 갈 건지 길게 조정을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은 뭐 하락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를 팔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2차 전지 강하지만 2차 전지도 지금 고점에 와 있고 지금 공매도 수익들이 언제든지 공매도를 때를 준비를 하고 계속 공매도를 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한 종목들은 이제 말씀은 포스코 엠텍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뭐요 자리 사서 계속 들고 있어요. 오늘 한 1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뭐 어차피 복리로 계속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이 상당히 처음에는 한100% 정도까지 목표를 잡다가 지금 한 200%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오늘 160 이제 넘어간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아직 뭐 여전히 신고가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요런 자리 상승을 했다가 긴 꼬리 달린 움봉이면 그 다음날 움봉이 나오질 말아야 됩니다. 움봉이 나오지 말고 양봉으로 세우면서 이 꼬리 쪽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상승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움봉 나오고 뭐 이런 저점을 깬다든가 오일선을 깬다든가 그러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아니면 수익 챙기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요거 뭐 꼭대기에서 뭐 꼬리 달리고 팔 수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관심 갖고 매매하시면 되고 들고 계신 분은 계속 들고 계셔도 됩니다. 이제 오일선이 깨지는 것보다는 21선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밑에서 잡을 때는 5일선이 깨지면 나왔다가 5일선 돌파할 때 다시 사지만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할 때는 5일선보다는 21선을 보시고 20선이 깨지면은 딱 어깨 부분에서 팔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꼭대기에서 팔 생각 하지 마시고 어깨 정도 내려오는지 보시고 그 외에 계속 상승하면 그냥 놔두시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극대화되면서 큰 수익을 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는 어제 여기 노란 선 있죠? 요 자리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장대 음봉에 보이면 장대 음봉의 중심입니다. 요 자리가 지금 저항이라 그랬죠? 저항에서 어제 요 음봉 될때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일부 조금 남겨놓고 장 후반에 시장을 올라가면서 여기 노란선 위로 올라왔지만 항상 이런 자리는 올라갔다가 다시 꼬리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음봉은 좋습니다. 갭을 시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만 밀리지 않으면 특히 이 축을 이루는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요 근처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고가 놀이 하면서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 올라갈 자는 충분히 있습니다. 추세도 이미 올라와 있고 뭐 여기 10만 원대까지 일단 목표를 볼수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는지 여기 N쪽에 있는 매물 지금 많이 쌓여 있죠. 요 매물 악성 매물을 다 이겨내고 올라가려면은 이제 올라가면서 긴 꼬리 한 번씩 달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일부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KG 케미컬은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 강에 오르고 오늘 하루 정도 쉬었죠. 그러면은 항상 장대 양봉 생긴 이후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꼬리가 길든가 꼬리가 짧고 하여튼 이렇게 단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캔들이 양봉 나오면서 여기 축을 이루는 장대 양봉의 종가나 고가를 돌파할 때또 단타하실 수 있고 두고 계신 분은 그냥 두고 계셔도 됩니다. 52,400원 이제 이탈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탈하지 않고 내일 양봉 세우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자리를 손절로 잡고 단기 매매도 하셔도 되고 밑에 들고 계신 분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고 이제 5일선 깨지면 나오시면 되고 아니면 21선 타고 계속하고 정배열이기 때문에 21선 깨지지 않으면은 뭐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 신고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3,200원 깨지지 않으면 계속 버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고점 찍고 음봉 생길 때 수익 챙기고 나오셔도 되고 여기 5일선 지금 걸쳐 있죠. 내일 여기 5일선 깨는 그런 모습 보면은 고가 놀이하고 4, 5일 정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에코 플라스틱 요것도 지금 신고가 지금 이전에 있는 신고가죠. 신고가 있는 자리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면서 외봉으로 빠지고 있죠. 외봉으로 빠질 때는 뭐라 그랬어요? 외봉으로 빠질 때는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했죠. 양봉이 나오고 오일선이 꺾어져서 내려오면은 두 번째 양봉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는
짧은 그런 형태를 보이면은 일단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오일선을 돌파하다든가 첫 번째 양봉이 오일선을 크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든가 뭐둘 중에 저런 현상이 나오면은 뭐 매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요 앞에 이전에 있는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요런 자리를 손절로 잡고 돌파하면은 손절로 잡고 매매하셔야 되고 하락을 멈추는 양봉, 양봉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오일선 탈때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자리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날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조지표 잠깐 설명하면은 이게 파란 선 밑에 빨간 선이 있으면은 매매하시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쉬고 있는 상태고 꼭 이렇게 빨간 선이 파란 선 위로 올라올 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파란 선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보조지표를 요거랑 같이 보는 게 있는데, 그 보조지표가 4일간에 계속 있으면은 요게 파란 선이 위, 빨간 선 위에 있어도, 눌림을 주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버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운텍도 여기 전에 요런 식으로 단봉을 줄때잘 관찰했다가 이렇게 양봉을 세우는 거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이미 요런 자리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세 때요 자리 돌파할 때요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요 종목은 들어가신 분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고 현재 오늘은 이제 고가 갱신하고 고가 갱신하고 지금 한 560원 요 이전에 있는 고가 갱신을 하고 지금 운봉이 나왔지만은 빠져도 다시 온다 그랬죠. 이런 거는 고가 갱신해 놓으면은 빠져도 다시 옵니다. 이제 이게 빨리 올라오느냐 조금 천천히 올라오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무조건 요 꼴대만 들러 올라옵니다. 여기를 다시 돌파하면은 주가가 좀더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쌍봉 찍고 빠지면은 한번 반등 주고 오른쪽 어깨 만들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는 요 자리를 돌파하는지 보고 수익을 잘 챙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것도 신고가 돌파했죠. 신고가 돌파하면 매매를 했죠. 이걸 좀 늦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라방할 때 설명드리고 요 신고가 돌파했다는데 막 설명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상승 중에 있어갖고 좀 늦게 잡았어도 수익 크게 많이 났죠.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오늘 매매를 해서 수익 난 거는 이제 셀룸에도 뭐 이런 상한가까지 갔지만은 상한가 못 가고 꼬리 달고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뭐 이렇게 몸통 쪽에 붙어서 단봉을 주느냐 운봉 요 위에서 이렇게 단봉을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단봉을 주면은 토끼기 나오는지 급등 패턴 1번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보고 안 나오면은 단봉 하나 더줄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일선 위로 탁 찍고 올라서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급등 패턴 1, 2, 3그 영상 올려드린 거 진짜 보시면서 공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이건 이제 오늘 수익 챙긴 거 포스코 DX 오늘 수익 챙겨 나왔습니다. 칼자루 잡고 긴 꼬리 나왔지만 이것도 축을 이룬 종가 위에 이렇게 단봉이 생긴 단봉이에요. 일종의 요 꼬리를 길게 달리고 장대 양봉이지만 단봉으로 칩니다. 단봉을 치기 때문에 내일 운봉이 나오는지 요 꼬리 위쪽에 움직이는지 꼬리 위에서 있으면 고가놀이 매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고 여전히 포스코 그룹주는 핫하기 때문에 신고가 위에서 놀다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간을 좀 지체하면서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거래량을 보시면은 들쑥날쑥 막 하면서 여전히 지금 한 모습으로 좀 상승 추세에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수익 챙겼습니다. 오늘 챙기고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봐도 되는 종목들 그런 건 이제 설명드리면은 아바코 이런 거는 이제 신고가 근처에 있죠. 여기 돌파하는 즉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쌍봉 찍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하지 않으면 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음봉으로 이렇게 면서 내려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락을 멈추는 양봉을 나온 게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날
두 번째 양봉이 나면서 오일선 위로 탁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들어가라 그랬죠. 그럼 다시 이 자리는 온다 그랬죠. 꼴대 만들러. 만약에 이게 5일 안에 올라오지 못하면은 늘어집니다. 이렇게 늘어지면서 W자 패턴 만들고 올라와야 되니까, 어차피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바코 이런 거좀잘 보시고, 만약에 운봉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은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양봉 나올 때 기다려야 되고, 연속해서 양봉 나오는 거 확인이 될때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유라테크 뭐 이런 것도 지금 추세 때 여기 보시면은 강한 추세 때가 지금 있어. 그좀 부딪혔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보시면 추세 때 지금 부딪혔죠. 추세 때 부딪히고 좀 안에 갇혔습니다. 요 자리는 매수 구간이에요. 여기 이격이 좀 있지만 매수 구간이고, 항상 기준을 보는 221선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움직이다가 여기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추세선 돌파하고 있으면 여기서 좀 쉬더라도 여기 9,040원을 돌파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물량을 더 싣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자리에서 잡았다 그러면은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돌파 시도하다가 못 올라갔죠. 내일 뭐 다시 양봉 생기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음봉으로 좀 밀릴지 201선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8,000원하고 좀 중복되는 자리니까 요 자리는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다시 여기 뚜루루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좀 쉬면은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잘 유심 있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도 안 가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요 자리에서 안 가고 뭐 220선을 깬다든가 그러면 매매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돌파할 확률적으로 높고 또 수익 날 수도 있고, 뭐 전체 그림을 보면은 전체 보기 하면은 좀 충분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뭐 차이냄텍 뭐 이런 것도 지금 신규주죠. 이거는 신규주인데 이제 만 원을 제가 잘 보라 그랬죠. 만원 이렇게 이전에 있는 시가 자리인데 시가 자리 돌파하고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머물다가 오늘 탁 트였습니다. 거래량이 여기보다 미미하죠. 그러면 올라가려면 여기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을 탁 줄이면은 주가가 조정을 줄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거래량이 늘든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든가, 거래량을 탁 줄이면 그 다음날 토끼기 나오면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형태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요 앞에 있는 전고점 자리, 11,000원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요 자리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요 위에서 놀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 보기 하면은 이제 신고가 어디 있는지, 저 위에 있죠. 이게 신고가입니다. 첫날 상장 고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고기를 지금 여기 중요한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매매하셔도 나쁠 거 없지만은 일단 요 자리에서 N쪽 그다음에 머리 삐쭉 내밀고 여기서 흘러내리면은 대봉으로 또 빠지면 기다렸다가 연속해서 양봉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전고점 돌파해서 지금 안착하는 모습이니까 요 자리, 11,000원 자리를 지켜주면은 주가가 여기서 하루 이틀 쉬었다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고, 내일 거래량을 딱 줄이면 그 다음날 캔들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못 올라가면은 주가가 음봉을 부르면서 주가가 이렇게 졸졸졸 셀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코핸드림 이런 종목도 지금 추세 때 고점 찍고 추세 때 지금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요 추세 때 걸려 있죠. 요 추세 때 걸렸기 때문에 요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은 매매하셔야 되고, 지금 자리도 매수 구간입니다. 지금 자리도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파란 전선 깨지지 말든가, 21선을 여러분들은 파란 전선 없는 분들은 20선을 깨지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요게 지금 W자 패턴으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53,800원 요 신고가를 돌파하든가, 신고가를 뭐탁 치고 터치하고 빠지든가, 쌍봉 찍고 빠지든가 뭐 이런 모습 보이니까 우선은 일단 매수 구간이지만은 우리가 좀더 확인을 하면은 요 추세 때 위로 캔들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종목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종목도 설명드리면은 어차피 설명한 종목 다살 수도 없고, 그 중에 자기가 감당이 되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라방에 들어오시면은 라방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매매하면서 또 수익도 나고 할수 있습니다. 뭐 포스코 엠테 이런 거다 들고 있습니다. 전에 들고 있던 종목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살바이오는 어제 물량을 800주 팔아갖고 200주만 남겨놨습니다. 어제 수익 내고 오늘도 포스코 DX하고 셀룸에도 그런 거 팔아서 수익 챙겼습니다. 수익 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고 포스코 엠텍은 오늘 좀 많이 빠졌더라도 아직 회사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뭐 다른 종목도 들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계좌에 있기 때문에 전략 설명드리기 좀 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바뀌기 좀 뭐한 종목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식으로 매매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레이커 머티리얼스 오늘 들어가서 뭐 수익 챙겼죠. 뭐 라운텍은 뭐 이틀 전에 들어가서 수익 냈는데 오늘 라운텍은 좀 빠졌지만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고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오늘도 매매시로 고생하셨고 또 내일 라방에서 뵙도록 하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